네, 감성 바이크 간바입니다. 아, 토요일이고요. 점심을 먹을 겸, 그러니까 몸에 양식도 채울 겸, 마음의 양식도 채울 겸 삼청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로 삼청동 이쪽 천호대로를 타고 올라가면은 파고다공원까지는 거의 그냥 신호 없이 직진으로만 회전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부담된다 생각되시는 그런 초보 라이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직진으로만 달리면서 바이크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날이 조금 쌀쌀해지긴 했는데 아직은 낮에는 그나마 영상이에요.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말이야. 못 보신 거죠, 뭐. 일단은 추워지면 하늘이 파래집니다. 너무 좋죠.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바람을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파란 하늘이면은 이게 지금 추운 건지 안 추운 건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뭐 제가 지금 뭐 핸들바의 이 열선 그립 말고는 따로 이렇게 방열 기구들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뭐 이제 발열 조끼도 있고 발열 팬츠도 있더라고요. 네, 발열 바지. 네, 열선들이 들어가 있죠. 열선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어서 전류 저항으로 온도를 높이는 그런 걸 입으면 확실히 따뜻하긴 하죠. 전원도 그냥 외장형 배터리에 물린다던가 아니면 이 바이크에 식어잭이나 뭐 그런 USB나 그런 전력으로 발열 조끼 등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발열 기능을 하는 게 지금은 이 그립밖에 없어서 몸은 그냥 내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2도로 나올 때 확인이 됐고요. 그나마 이렇게 지금 햇빛 아래에 있으면은 뭐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만 안 불면요. 근데 이제 일단 바이크라는 것이 앞에 뭐 캐노피도 없고 실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바람을 만들면서 가는 거죠. 지금 일단 가고 있는 곳은 제가 지금 아침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2시 22분이거든요. 아침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맛집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관심 있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 입맛 취향은 아니에요. 이 날씨랑도 안 맞고 그래서 거길 들렀다가 카페 들렀다가 갤러리 가서 작품들 보고 그러고 귀가하는 게 오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는 그 먹거리 집이 꽤 인기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웨이팅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웨이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테이크아웃도 아니고. 거기서 먹는 거다 보니까.
아이디어 스카우트 바버는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000km를 향해 가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중에는 2000km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겨울이 저는 그렇게 안 춥다고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낮에는 영상을 유지하는 그런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이제 1월 중반이고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투어나 좀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든데 이렇게 그냥 도심 주행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서는 지금의 날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옷만 잘 껴입으시면. 안에 얇은 패딩을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약간 한기가 스물스물 느껴지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 가는 거리도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멈춰 서 있는 동안 광합성을 하면서 약간의 경직된 몸을 풀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가는 전시회는 그 유명한 장노출 사진작가예요. 마이클 케나 사진전이 공근의 갤러리에서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케나 사진은 일단 특징이 장노출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래 셔터를 열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잔잔한 물안개가 낀 것처럼 좀 신비로움을 자아내거든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전 세계에서 많이들 촬영을 하시는 그런 영국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촬영을 하셔서 그 솔섬을 찍으신 게 유명하죠. 그래서 자연을 지키는 그런 쪽에서도 역할을 하셨다는 뭐 일본에서도 사진 찍으신 게 많고 그러니까 뭐 이제 눈 내린 그런 나무 덩그러니 심어져 있는 그 좀 고독해 보이는 외로워 보이는 그런 나무들 사진도 많고 물과 관련된 사진도 많고
영국에서는 뭐 빅뱅 타워 이런 거 찍으신 것도 있고. 뭐 지금 저분은 기껏 끌고 가셔가지고 인도 주행을 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원래 그 횡단보도 끌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언제부턴지 저렇게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자, 어느덧 저는 지금 중랑천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중랑천 위를 건너서 장안평 쪽으로 계속 직진이에요. 계속 직진. 가다 보면 이제 좌측편으로 두카티도 나오고 BMW 모토라드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열선 그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손바닥 쪽은 따뜻한데 손끝은 열선의 그 덕을 못 보죠. 혜택을 잘 손끝으로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끝이 조금 시려우긴 하는데 뭐 견딜만한. 그리고 뭐 손이 사실 막 시렵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마비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집니다. 느낌이 없어져요. 아, 이 동네 오랜만에 오네.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인디언 스쿼트 바버는 700만원의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산 사람으로서는 조금 억울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간혹 진상 고객들 중에 보면은 먼저 사신 다음에 나중에 진행되는 세일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 나도 그거 적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저도 좀 봤거든요. 참 그거는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도 쉽게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슬슬 지하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2,500짜리를 1,800 정도에 사는 거니까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저는 억울하기도 하면서도 반면에
뭐 같은 기종을 타는 유저가 늘어나면 뭐 저도 반가운 거죠. 뭐 어디 바이크 카페를 가도 같은 인디언이 세워져 있으면 반갑고 하거든요. 또그 옆에 주차하고 그 라이더분이랑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게또 바이크 카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흔하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산 바이크인데 또 흔해지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약간 억울한 좋은 건 나만 갖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할인이 진행 중이라는 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재고 소진 시까지인지 그래서 인디언을 이렇게 좀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 전 일절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먼저 샀던 억울한 소비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제가 이 인디언 스쿼트 가버를 타고 올린 그런 컨텐츠들의 반응이 조금 늘기는 했어요. 뭐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냥 오며가며 라이딩만 하고 특별히 뭐 언급하는 것도 없고 말로 청계천 내부순환로 신설동역 쪽으로 가야죠. 저는 그럼 이제 오시면 보고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게제 컨텐츠는 그냥 일기장 같은 거라는 거. 다른 분들이 보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여서 뭐 영상을 짧게 편집하지도 않고요. 그냥 롱테이크로 쭉 갑니다. 또 말빨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추운 날에 이사를 가시나? 이렇게 앞에 시야가 가려지는 차가 있으면 조금 이 뒷자리는 피하게 됩니다. 약간 간격 벌려주고 다른 차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추위를 조금 더 느끼는 게 아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나와서 몸에 열이 올라올 건덕지가 없다 보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땔감을 들이부어 줘야 되는데.
손바닥이 따뜻합니다. 이걸 선글립은 오피온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이 열선 레벨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약, 중, 강으로.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약한 거고, 주황색이 중간, 빨간색이 강한 건데, 주황색이랑 빨간색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단인 건지 3단인 건지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색약이 된 건가? 제가 한번 겨울에 이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열선만 켜고 잠깐 달린 적이 있거든요. 이 그립을 잡으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고 좋은데 이 앞에 클러치 레버 있죠? 클러치 레버에 손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차가워가지고. 와. 그래서 클러치 레버를 안 잡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잡게 되면은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 뭐 간단히 목례를 해주시는 건너편 라이더셨습니다. 여기도 노상 주차가 좀 있어서 차들이 들어오네요. 여기가 이제 신설동역 오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진입이 안 되는 곳이 두 곳이죠. 갈수 있는 데가 10시 방향, 4시 방향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산 쪽으로밖에 갈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10시 방향, 저걸 직진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엔진 열이 올라와서 그런지 앞에 쿨링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겨울인데도. 사실 여기 엔진 열이 뭐 겨울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냥 뭐 이게 지금 엔진이 지금 진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엔진의 열기가 안 올라와요. 이게 지금 두카티였다. 아, 그러면 이게 저기죠. 온돌방이죠, 완전히. 예. 여름엔 두카티가 지옥인데, 겨울엔 정말 좋아요, 겨울엔. 얘는 지금 거의 엔진 열을 느끼기 힘든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좀 뜨겁네 뭐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뭐꼭 다리를 벌려 타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이 배기량에 그 정도 열기면 적당하다 뭐 싶은 정도입니다. 1990km, 이제 10km만 더 타면 2000km. 볼수 있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진짜 뭐가 없어요, 얘는. 트립 1, RPM, 전압, 오도미터. 끝이거든요. 뭐, 클래식이죠. 뭐, 이게, 잡다한 게안 붙어 있는 게또 클래식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신호창.
어우, 저 앞에는 뭐야? 헌터커브야? 두 분이 타고 계신데. 뭐 타든지 헌터커브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도학원. 야, 서지원 28주기. 오래됐구나. 지금 사람들은 아마 서지원 모르는 사람들 많겠죠. 내 눈물 모아였나? 노래 제목이? 제가 이상하게 이 가요는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노래 몇개 빼고는 진짜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다 거기서 거기 같고. 흥얼거리라면 흥얼거리겠는데, 제목은 또. 이게 제목을 아는 게 노래방을 많이 가면 좀 알게 되나? 노래방도 안 좋아하다 보니까. 헌터커브네. 그리고 저건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참 편리한 제품이긴 한데, 너무 이 법적 규제가 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라이더의 안전도 그렇고, 제품의 안전도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일단 도로에서는 상호가 다 피해자죠. 기존 운전자들도 피해자고, 본인들도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피해자고. 국회에서 일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네요. 배고프니까 그냥 이런데 아무 데서나라도 앞에 세워놓고 그냥 먹고 싶어요. 김밥 한 줄이라도. 아니, 도심에 이렇게 주말에 차가 많을 이유가 있나? 이유를 모르겠네.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은 그 특정 시간대 있어요. 뭐 12시, 1시, 뭐 3시, 뭐 이런 결혼식 많은 시간대. 그때는 도로가 미어 터졌거든요, 진짜. 예. 근데 뭐 요즘은 뭐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러나 싶죠? 다들 차 끌고 이 도심에 들어와서 어딜 가시는 건지. 도심은 주차할 때도 마땅치가 않은데. 비어호프, 깨비 비어호프.
새로 분화한 곳인 것 같은데 화환들이 엄청 많고요. 맥주는 삿포로입니다. 요즘 그 칭다오 오줌 사태 있고 나서부터 일본 맥주가 더 이제 그 시장을 잠식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람 많다. 여기 좌회전, 좌회전 차들이 이렇게 많구나. 동묘 앞, 대한민국 패션 메카 동묘. 지바겐 3335 아, 지바겐 대기음은 정말 인정이죠. 그르릉 하는 게 아주 즐기십니다. 저 앞에 이제 흥인지문이 보이고요. 이대로 쭉 종로까지 달리게 됩니다. 아유, 여기는 이렇게 맨홀이랑 이렇게 단차가 심해. 아스팔트 새로 깔아야 쓰겄어.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탑골공원이 나오면 저는 이제 우회전해서
햇살이 되게 포근합니다. 딱 지금 배부른 상태면 잠이 솔솔 몰려올 것 같은 그런 햇살이에요. 야, 저기 로또 대박인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는데. 여기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인데 제가 아마 제일 앞에 있었으면은 저 뒤에 저렇게 우회전 하시는 아반떼 있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뒤에서 빵빵 비켜라, 나 우회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주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듬직한 직진 차량이 있으셔서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와 버리네. 여기도 지금 복권 로또 명당 해가지고 지금 줄 서서 일확천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저분들의 희망은 이제 오늘 8시 반까지입니다. 저는 로또를 지금까지 5번도 안 사본 것 같아요. 4번? 4번 샀나? 한 번은 5,000원 당첨이 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꽝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이게 뭐 되리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복권 예찬론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 돈이면 딴 걸 한다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도 뭐 몇몇 그 1등들에게 큰 돈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뭐 수익금이 좋은 대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하죠. 여기는 뭐가 있다가 헐렸지? 시장, 광장시장 맞은편에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뭐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아까 12시 15분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시가 다 됐습니다. 귀금속 상가들도 문 많이 닫았죠. 탑골공원을 지나서 이제 저는 슬슬 우회전 준비를
이쪽은 뭐 귀금속도 많고 떡집도 많고 그렇죠. 로얄 엔필드. 저 앞이 이제 창덕궁인데, 어? 저기서 좌회전이 되던가? 되는 것 같네요. 블럭을 깔아놔가지고 승차감이 도나문. 야, 이 날씨에도 한복 입고 사진 찍으러 가는 분이 계시네요. 안에 많이 껴입으셨겠지? 추울 텐데. 아, 지금 이거 킥보드 되게 위험했죠? 택시 아저씨가 못 봤으면 접촉 났을 뻔. 도나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국역이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가요. 쭉 위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우회전 하면은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래, 사람 많아. 아씨, 사람 많아.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씨.